자, 지금부터 드디어 우리 수업에 이 시즌 2라고 할 수 있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냐고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부터 더 큰 고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자, 오브젝트는 객체라고 하는 것의 영어가 이제 오브젝트고요. 지향은 영어로는 oriented라고 합니다. 즉, 객체지향, object oriented programming이라고 하는 것은 객체라는 것을 중심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기법 또는 객체라고 하는 것을 잘 사용하는 걸 통해서 좋은 코드를 만들어내는 프로그래밍 기법 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객체 또 지향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질 거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현실에서 객체라는 말 쓰나요? 잘 안 쓰죠. 그리고 지향이라는 말도 그렇게 많이 쓰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객체라는 안 쓰는 말과 지향이라고 하는 잘 안 쓰는 말이 만나니까 훨씬 더 뭔가 기괴한 느낌이 날 겁니다. 또는 굉장히 철학적인 느낌이 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객체지향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철학적인 느낌으로 바라보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벽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객체지향이라는 것은 상당히 철학적인 이 어떤 생각의 결과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입장에서 이것을 철학적인 대상으로 보면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지 종잡을 수가 없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을 어떤 철학적인 대상이 아니고 이 프로그래밍의 어떤 방법론, 좀 더 좋은 느낌은 루비 또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제공하는 어떤 기능을 배운다라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셔야지만 이것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인 뭔가 손에 잡히는 걸로 여러분들이 느껴지실 수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기능을 배우는 거예요. 뭐 저의 개인적인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저도 처음 만났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를 생각해보면 저는 거의 한 1년 정도를 객체지향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1년 정도를 썼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프로그래밍을 처음 시작했을 때 뭐 제 개인적인 어떤 호기심에서 시작한 것이 프로그래밍이었기 때문에 뭐 사돈의 8촌까지 아무도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객체지향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책을 통해서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이 책에도 지금 보면 굉장히 좋은 설명인데 처음 초심자 입장에서는 너무 철학적이고 막연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그때의 저와 같은 느낌을 받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철학적인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되진 않겠지만 아, 난 지금 새로운 기능을 배우는 거야 라는 느낌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주제가 아닙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부담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객체지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확보해놓고 이 수업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에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객체지향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자료들이나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는 과정에서 그게 무엇인가가 익숙해지시는 접근 방법을 취하셔야 돼요. 하나하나 마치 건물을 만드는 것처럼 개념을 쌓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보다는 익숙해져야 된다라는 느낌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는 용기가 있잖아요. 우리 용감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객체지향을 이해해버리겠어 라는 예, 그런 마음도 한편으로는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이 객체지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천천히, 차근차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아, 내가 이거를 이해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용기 그리고
충분히 많은 시간을 여기에 투자하겠다라는 여유,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번 수업에 여러분들이 임하셔야 됩니다.